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2024년이 시작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5월입니다. 그러니까요. 5월이에요. 장인정 아나운서의 5월은 어떤가요?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5월을 진짜 좋아했어요. 아, 다 좋아했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학교 그렇죠? 다닐 때는 이 시기에 보통 축제도 하고요. 체육대회도 하고 아~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또 어린이날을 사랑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선물도 받고. 그래요. 사실 굉장히 좋은 달이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엔 우스갯소리로 5월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지출의 달, 아... 부담의 달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무래도 이제 5월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들 덕분에 평소에 좀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요. 5월, 가정의 달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인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챙기고 그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은공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여러분 진짜 드디어 5월이 다가왔어요. 5월이에요. 맞아, 5월이에요 이미. 아, 여러분들은 5월 계획 세우셨나요? 5월, 네. 저는 좀 제주를 좀 더 즐겨보려고 해요. 아, 제주.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웠던 곳들을 내가 확실하게 바로 이렇게 잡겠다. 좋은 생각이네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만족시켜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고민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제가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네.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형구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어린 날엔 돈가스지. 어머님이신가요? 돈가스! 예나 지금 어린이들의 최애 메뉴 돈가스. 하지만 그 돈가스 집은 바로 치과였습니다. 치과가 뭐? 치과 싫어, 치과 싫어, 돈가스래. 저는 이랬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어떤 놀이기구보다 스릴 있고 어떤 체험보다 흥미 넘치는 2세 그 현장을 찾았는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는 얼마 전 본격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 건강체험관입니다. 건강체험관?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한국 어린이도 견학을 왔는데요. 여기 어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한국 어린이처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혹시 현국 어린이는 네. 이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게 손은 다른 데 이렇게 만지다 보면 세균에 많이 이렇게 거기다 세균이에요? 감염이 돼 있어요. 와.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위해 먼저 손에 형광 물질을 바르고 30초 동안 깨끗이 손을 씻어봤는데요. 손톱에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럼 저는 손톱을 잘 안 씻는다. 이날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온 친구들도 열심히 손 씻기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올바른 비누칠 방법도 배우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척척 잘하더라고요. 손 바닥부터 닦을게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해해보세요. 이... 네. 충치를 먹으면 이렇게 음식물 씹는데 안 좋겠죠?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양치를 잘 하는 방법. 치카푸카. 올바른 칫솔질도 함께 배워봤고요. 그렇죠. 양치질하는 방식도 그리고 잘 배워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 좋겠죠? 좋아하긴 하는데요. 안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이번에는 술을 마셨을 때의 위험성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수 안경도 써봤습니다. 그런 안경인 거예요? 네. 우와, 신기하다. 자, 직접 한번 걸어볼까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걷게 되더라고요. 사물도 흐릿하게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들,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아파요. 오늘부터 절충 1일차. 다시 1일차. 계속 1일차. 이번에는 직접 소화기관을 지나는 음식물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영양소를 쏙쏙 흡수하는 소장을 지나 슝 하고 대장을 타고 내려와 배출 완료. 저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내뱉었어요. 역류했어요. 다시 나갑니다. 그 밖에도 뛰놀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대로 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위생교육이나 건강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곧 다가올 어린이날에는 특별한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건강 영역별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달리는 쿠킹버스라 해가지고 그거는 버스 안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보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제주안전체험관입니다. 우와, 오, 규모가 엄청... 야, 이곳은 또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생겼다. 지금 뭔가 우리 짠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딱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소방관님들이세요. 네, 아, 제가 이게 오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서 왔는데 소방 체험인 것 같은데 불 끄기 뭐 이런 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했는데요. 바로 미래 소방관 체험입니다. 미래 소방관. 네, 우리 소방관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방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먼저 소방관들이 실제로 받는다는 체력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업 체험을 맞습니다. 해보는 거네요.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와 한번 대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일 났다. 나 오십 느껴졌어. 57. 57.6. 아, 여기가 잘못됐는데? 40점 나왔어요, 40점! 40점 나왔어! 혹시 왼손잡이가 아니신가요? 씨름 왕형 무기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번엔 본격 소방관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건 사람을 구조할 때 쓰는 보르레랍니다. 어? 아, 이렇게 보르레를 이용하니까 이게 쉽게 올릴 수 있네요. 네, 쉽죠. 라고? 지금? 떴습니다. 떴어. 그런데 지금 테트라포트를 굉장히...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소방관으로 변신! 사이즈가 아,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제일 남관이었는데 역시 뜨거운 맞는 옷이 없는 건가요? 아, 제일 큰 옷이었는데 근데 이 옷을 정말 한번 입고 싶었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입는 옷이군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잘 어울려요. 어떻게 움직여? 네, 움직이는 거야. 네, 움직이고 사람도 구조해야 돼요. 좀 뛰긴 했지만 방한복 착용 완료! 하나, 둘, 셋! 자, 힘껏 소방호수를 펼쳐보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잘 안 펴졌을 땐 들고 뛰어야 한다네요. 열심히 달려! 달려! 방수! 아, 정확하게 관여 잘 맞추고 계시네요. 자, 이제야 소방관이 된 것 같죠? 마지막 불씨까지 끄겠다는 마음으로 물대포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국이의 소방관 불끄기 체험도 완료! 이곳에는 미래 소방관 체험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화재안전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시설도 마련돼 있답니다.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실감나는 항공기 비상 탈출 체험인데요. 이번엔 특성화 체험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선 항공과 선박 이용 빈도가 높은 제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수칙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건데요. 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데 입과 코에 잘 맞게 착용을 해줍니다. 이걸 착용을 하고 조금 있으면 산소 마스크를 벗으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럼 산소 마스크를 벗고 여기 의자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네, 입어주시면 돼요. 네. 비상시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도 배워보았고요. 이번에는 안전한 착륙을 위한 자세를 배워봤습니다. 앞자리와 간격이 좁은 경우는 앞좌석 등받이에 두 손을 괴고 머리를 고정해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바닥으로 입수. 네. 자, 우리 형님을 자 우와. 체험 프로그램 입승 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QR코드 있고 지도, 제신 지도도 있고요. 관광지 할인도 있습니다. 어, 그래 이걸로요? 네네네. 오. 어린이날을 맞아 이곳에서도 다양한 체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각 체험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날 당일에는 전체 다 개방을 해서 네 개방을 해서 현장 접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세요. 네, 우리 현국 어린이가 아주 건강하고 또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사실 현국 씨가 네. 더 즐기고 오신 것 같다는. 아, 제가 예. 더 즐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네. 길을 더 많이 바꾸 왔는데요. 네. 그러면 이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 뭐 7월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무엇보다 저는 아까 그 미래 그 소방 체험, 네네네네. 소방관 체험,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되게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교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제주 안전 체험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소방관이 되기 위한 그런 진로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또 심화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잖아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서 더 멋진 어른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소식 감사합니다, 한국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가 소식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로그인 제주 문화지기는요. 일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 일본. 요즘 참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매년 돌아오는 4월이 되면요.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제주 4.3에 대한 추도식을 열린 현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뒤에 너비다의 일꾼의 의미가 거둬가 의미에 더뜻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곳에서도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나오신 분이 그 경계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시종 시인. 맞습니다. 매년 4월은 제주인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달인데요. 4.3의 아픔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가 일본에서도 매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일본 도쿄 시내군요. 맞습니다. 아. 지난 4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제주 4.3 76주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추도식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낯선 일본어 사이에서 옷깃에 달려 있는 익숙한 모양이 동백배지가 일본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사삼이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의 강점이 없었으면은 분단이 없었고 분단이 없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거하고 한국에서 혹은 통일에 대한 그것은 단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할 그런 의미에서 연대성을 많이 느끼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해 도쿄의 추도식은 현기영 작가의 4.3 소설 순이삼촌을 오페라로 창작한 갈라 콘서트와 특별한 강연으로 꾸며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번 추도식의 강연자, 바로 일본 문단의 거장 김시종 시인입니다. 지금 그 김시종 선생님 여러 가지 신문에도 많이 그 지급이 되고 지금 그 뭐라 시대 그 당대 대표하는 그런 시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4.3에 관해서 도쿄에서 그래서 아피를 한다는 게 좀 위의가 큰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시인에게 주어지는 다카미준상의 첫 제일 한국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김시종 시인. 일본어로 쓰였지만 일본 문학권은 또 다른 그의 문학성은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모셨거든요. 96세 고령의 나이에도 4.3 추도식을 위해 오사카에서 도쿄를 찾은 김시종 시인인데요. 와, 이 사람들 보세요. 김시종 시인의 도쿄 방문 소식에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예전 추도식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아. 그럼 오늘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뭐 아무래도 김시종 씨가 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면은 여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거를 새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김시종 씨 처음 뵙는 거라서 그 부분이 제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4.3 사건에 대해서 김시종 시인이 당사자인 만큼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4.3을 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제일 제주인부터 4.3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찾은 일본인들까지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제주 4.3 추도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시종 시인인데요. 계속되는 사진 요청과 사인 요청에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행사장을 가득 채운 네. 진짜 만석이네요, 만석. 한국과 일본, 그 사이에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오며 꿋꿋하게 자신만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김시종 시인. 추도식은 김시종 시인의 시 웃다로 낭송이 시작됐습니다. 김시종 시인과 이 4.3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제주 4.3을 추념하는 묵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시종 시인의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김시종 시인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고도 시대 제주도 용산 事件は 76년이 지났습니다. 時に 犠牲者という 響きを 耳にするとき 기세즈して 聖なる 死者 崇高なる 死 といった 異形の 心情が 余韻のように 고모ります. 부사일생으로 일본으로 넘어와 낯선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김시종 시인은 그동안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와 4.3에 대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주의 자랑이자 순이삼촌과 함께 성장한 김신규 씨를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서 오늘 저희 순이삼촌의 엔딩 합창곡인 이름 없는 이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주에서 초연한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의 갈라쇼가 일본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지만 4.3에 대한 초연한 감정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연과 감동적인 공연으로 마무리된 도쿄의 4.3 추도식이었습니다. 일본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좀 믿기지가 않았고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국적, 언어가 달라도 4.3이란 역사적 아픔에 공감하고 추모하는 사람들. 제주 4.3의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하는 일본에도 우리 제주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제주 4.3은 역시 제주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자 이렇게 또 일본과 또 세계적으로도 또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앙송으로 경건하게 시작이 됐는데. 네. 자, 우리 김시종 시인께서는 어렸을 때 4.3 때 가족분들을 모두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그저 경계인으로서 긴 시간 외로이 아픈 마음을 간직한 채 지내오셨는데 이 일본에서도요 이러한 4.3 희생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또 제주 MBC에서도 이번에 제 76주기 4.3 전야제를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 전야제에서 선보였던 창작 뮤지컬 4월의 이 주인공의 모티프가 바로 또 김시종 시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진상조사가 함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4.3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정정호 리포터 또 따뜻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제주 MBC의 라디오인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또 이야기를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예. 칼도 많고 말도 많았던 동부 하수처리장 문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증설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세계 자연유산인 예. 그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의 그 용천 동굴계 이쪽에 위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동부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그게 이제 묘하게 시점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걸 증설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됐죠. 아, 예.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를 문제를 삼았어요 법정에서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 대여섯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다루진 않고 예.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 소금의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인데 예.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아니 근데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한 대여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제 법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영향성 검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이제 그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동을 건 건데 그럼 만약에 계속 이제 소송이 이어지면은 나머지 다섯 개도 또 다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만일에 도가 그 한 예. 가지 그 하자 법적인 하자를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했는데 예예. 그걸 사후적으로도 보완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개 여섯 개의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 예예.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지금 이제 다 살아 있는 문제다. 살아 있는 문제죠. 아니 근데 저기 도에서는 일단 항소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항소했죠 즉시. 예, 항소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여섯 가지 쟁점을 다룬 건 아니고 예예. 절차적으로 99년도가 했던 그 내용 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예. 도청 입장에서는 영산광역 환경청이랑 협의를 해서 네. 소규모 영향 평가 과정을 이제 거치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소송 자체가 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잖아요. 뭐.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도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게 되면 일단 1심에서 지적된 그 부분의 하자는 사후적으로 치유가 된 거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하지만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한 가지의 하자가 지적된 하자가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여전히 판단 과정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이거 우여곡절 끝에 사업은 재개는 했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네. 비용도 많고 거기다 지금 만약에 공사 중단까지 돼버리면은 들어가는 또 비용이 또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미 뭐 300억 이상 이제 국가 예산까지 땡겨와서 쓴거 아닙니까? 쓸 예정 국가 예산까지 더 가져와서 쓰는데 뭐 일부는 집행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에 예. 이제 월정리 그 회녀분들이 많이 그 앞에서 공사를 저지하는 시위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거든요. 며칠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 없던 그 모래를 하얀 모래를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았더라고요.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 예산은 이제 이미 집행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또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면은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좀 감안하면서 결국 합의를 해줬는데 또 마을 주민들 간에서도 이게 좀 갈등의 소지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뭐 어쨌든 이게 약간 이제 체면을 서로 간에 예, 예. 그 이제 살리기 좀 어려운 입장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는 예. 커봐 내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왜 합의를 해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예.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물론 우리가 뭐 법원이 이제 만능이라거나 어떤 예,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현실의 세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거를 놓고서 차분하게 마을에서도 기다릴 수 예,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예. 뭐 강행까지는 아니고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에서 다시 또 되돌려서 절차적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이 예. 다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렇죠. 기다린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도에서 이 관계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네. 어찌 보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봤을 테고 네, 그렇죠. 절차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 도정도 일부 관여돼 있고 현, 예, 예. 현 도정도 그렇죠. 관련돼 있는데 도정 책임자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본 입장은 강행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전부 다 회고적으로 재고해서 원점 재검토하다 이런 말을 나올 단계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아니고 최종 법원의 그렇죠. 판단이 나오면 예, 그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 하수 처리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이제 목적으로 좀 합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나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공사가 미뤄지게 되면은 제주도의 하수 정책에도 상당히 좀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네요. 센터장님 예. 앞으로 항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법 도청에서는 이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면 예, 예. 어떤 사업의 도청 주장은 공공성이 있다 판단하는 거라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의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도청은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큰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유산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예. 용천동굴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도 불구하고 건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 예.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유네스코 측하고 협의하지 않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절차 그런 하자가 과연 이제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겠느냐? 예. 아니면 혹시 치유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것인가 법원이 말 것인가는 그런 이제 아주 그 판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앞으로의 그 관련된 주체들의 어떤 관여 혹시라도 그런 입장을 하면 또 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수도 하수도 문제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네. 지역 큰 사건이긴 한데 예. 제주특별법에 보면은 환경총량제가 있습니다. 예.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해서 하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객 수까지 서로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게 있거든요. 예예. 좀 활용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발생할 문제인 거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소규모로 또 그 정수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또 그 안도 있는데. 예. 그것도 논란이 예. 되겠죠. 지역마다. 어렵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내용으로 자,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갈등의 네. 주요 원인이었었잖아요. 근데 또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환경권 또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공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월정히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민들과 또 행정기관, 시공사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오름을 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죠.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먹고 오름의 주인공 민수 씨가 네. 오늘 이곳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곳. 이곳 네. 바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1947m의 한라산에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때 지난 시간에 막 저희 국장님도 자꾸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고 네. 이분 저분이 같이 가자 플러팅을 했는데 과연 누구와 함께 이 한라산에 올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름 중에 오름, 산 중에 산, 한라산에 갑니다. 비장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어디죠? 용천교? 옆에 동지들이 어떻게 있네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다들 올라가는 성판악이나 관음사부터 시작하지 말고 0m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시청까지는 성공. 맞아. 0m부터요? 잠깐 옆에 계신 분들 누구예요? 친구 공생? 앞에 우리 두 동생들이 네 같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왔는데 또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항상 옆에 있는 동생들이라 가지고 한 명 더 저기 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관음사 입구에서 일단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남국사 안녕. 오케이 알아초등학교 안녕. 공차분네 뭐 알아주는 모습까지 너무 제대 입구입니다. 네 입구입니다 입구. 갑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입구에서 빨리 가자. 거의 새벽에 나가신 네, 것 같은데.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한 5시쯤. 야 이제 날이 다 밝았어 지금. 여기가 이제 청운마을. 청운마을. 진짜 오래 걸었다. 3시간 가까이 걸었네, 3시간. 이제 1km 좀 남은 거네. 예. 맞죠? 1점 몇 km 남았습니다, 관음사까지. 야. 야, 그래서 관음사부터 사실 본격적인 공간이 될 텐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우리의 스페셜 게스트 두 번째 게스트는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 진짜. 민수 씨 아버님이에요? 너무 이상합니다 모자가. 뭐가 이상해? 이게 요즘에 다 유행이라니까. 나. 원래 쓰던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버지. 네 김민수 아빠 김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저를 보니까 어때요? 이상합니다. 이거 잘했다. 카메라 있으면 막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내 말 잘하지 했는데 카메라 있자마자 로봇입니까? 출발 갑시다. 출발. 아직까지는 컨디션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아직까지 괜찮아 보여요. 날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 아빠가 기억나나? 뭐가? 우리 그 무슨 산이었더라? 정근산인가? 정병산이 좀 정병산? 높아. 정병산? 좀 가파르지. 거기 내 완전 그 고도비만 돼가지고 아빠가 막 데려가는데 나 거기서
누워가지고 울었거든. 근데 다 울 때까지 기다리더라. 내가 진짜 독하다 생각했잖아.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셨군요. 그러네요. 네. 해발 615. 이제 천 해발 1332 남았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615m 올라온 거야? 거밖에 안 올랐지. 그러니까 그 영에서 우리 올라왔잖아. 그치.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산의 장점 말해봐. 뭐예요? 산을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일단 푸르름이 좋고. 푸르름. 푸르잖아 이렇게. 지금도 보면 녹색이라든가 이런 게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엄청 좋고, 연두색이래가지고 예쁘네. 냄새도 좋고. 아빠 일할 때 하고는 완전 다르지. 아, 그렇지. 일할 때 힘쓰는 거하고 여기 올라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활력소가 되고 기분도 좋고. 사람들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 그렇지. 세상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지. 60년 살았다 그래가지고 다 산 게 아니거든. 그래도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하고. 맞는 말씀. 아버지랑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보기 좋네요. 엥? 아, 비가 오나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진짜 이 오목오목. 아니, 빗방울이 좀 굵은데?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들 안전 안전? 소방이겠지.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 상상을 못했다, 진짜. 지금 우리 빼고는 지금 다 내려가는 느낌이지? 우리하고 해병대 빼고는 다 내려가는 느낌이야, 지금. 근데 또 저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비가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화이팅 합시다. 갈 수 있어. 네. 아, 평지다. 이 비가 또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또 여기 우리 비 맞고 올라간 게 나중에 보면 또 엄청나게 추억이 된다. 계단. 와, 이거 미쳤는데? 이게 제2의 껄떡고개라고요? 와, 진짜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딱꼭질이 껄떡껄떡 나오는데? 와, 역시 제주에서 제일 재밌는 MC라서 멘트가 좋네. 갑시다. 강바다 1번. 아, 강바다 1번. 네. 야, 여기는 각도가 거의 한 6, 70도는 안 될까? 이야. 자, 천천히 천천히. 오, 엄청 가파른데요? 진짜. 천천히 천천히. 힘들면 쉬면서. 와, 뒤돌아보면 정말 어려워. 다행인 거는 비가 멈췄어요, 아버지. 아, 거의 정상 갈 수 있겠죠? 가고. 내도 조만간 계획을 해봐야겠네, 우리 아버지랑. 그치. 아들을. 아빠랑 오면 좋지. 그러니까 이게 한라산 몇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쳤을 때 그렇게도 한 아빠 80대도 올라올 수 있겠나? 그때는 아마 관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절 수술하고. 아버지 예능 감각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자식하지 않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강바다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 진혁씨! 빨리 와. 우리 진혁이 빨리 와. 빨리 선글라스 끼랑 선글라스, 눈부시다. 눈부시, 감사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눈을 반짝여. 야, 우린 역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삼각봉 대피소까지 왔어요. 우리 삼각봉 대피소 도착! 이거 한 번만 외칩시다. 오케이. 하나.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삼각봉 대피소! 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 여기까지 온 세상에 뒤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전라사운드 근데 이 영산이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정상에 올라갈수록 정말 그 등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현재까지의 심정을 요 카메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춥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든 척이고. 큰일이 몇 개고. 포기하지 마. 가자. 좋았어. 오, 민수 씨가 왜 이렇게 늠름해 보이죠? 그러게요. 평소랑 확실히 달라졌네. 화이팅, 화이팅! 가자,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1947m를 오르는 것과 걷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정성인가요? 본인이 지금 감격한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지금. 왔다. 해냈다. 근데 바로 베이스 캠프. 오무고의 김민수입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한라산정상. 와, 성공! 와. 에베레스트 정상 아니고요. 백두산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 진혁이, 민혁이는 제가 이 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 알던 친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꿈나무일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고, 제가 힘들어도 이 친구들한테 기댈 수 있겠다라는 좀 믿음으로, 그리고 이 친구들이 힘들더라도 내가 이끌어줄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좀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려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일 빼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나도 큰 힘이 됐고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울게 아닌데 슬픈 장면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그냥 말하니까 뭔가 와 이제 눈물 버튼이 너무 아빠랑 엄마랑 떨어져서 멀리 살았나 봐. 뭐 방송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하시네요. 아, 눈물 안 나는 게 너무 겨울랬네. 오늘 먹고 오름 우리가 해내! Let's go, 민수! 아기를 접어줄 수 없으니까. 아, 혹시 시즌 2 체험은 해녀 체험인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쵸. 몸무게. 아, 몸무게. 네, 한라산도 한라산이지만 몸무게 결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딱 봐서는 배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빠져 보이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과연 10kg 빠졌을지. 잠시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너 지금 고도하고 이런 거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이 뭔가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것을 버리게 됐는지 좀 소감을 듣고 싶어요. 그거를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딱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디톡스. 제 몸에 있는 이런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뭐 술 먹고 그런 나빴던 것들이 모두 빠지고 약간 건강해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그리고 활기찬 그런 마인드로 지금 가득 차가지고 이 오모고 하면서 내가 그 열 번의 그 횟수 동안에 디톡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생 디톡스.
들이마신 후에 출발할게요. 아, 들이마신 후에 출발할게요. 엉망이네. 제발 저 PD님과 작가님이 더 이상 미션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뛰나 걸으나 비슷해요. 화이팅 화이팅. 나랑 군바할 생각 없나? 군바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준바하세요. 준바 준바 됐다. 아, 뭐 하시게요? 뭐 그것도 못 버티고 그래 젊은 사람이. 빨리 일어나 빨리.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갑니다. 안녕 안녕.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한동안 오름 안 갑니다. 안녕. 이런 없어? 이런 없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회차였습니다. 오늘 먹고 오름 보면서 이게 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일종의 한편의 휴면 다큐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마지막에 나온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더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민수 씨의 진짜 아버지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나 한데 네. 이제 곧 다음 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부모님 생각을 하니까 아, 눈물이 약간 이렇게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울컥하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좀 부모님이랑 제주 초대해서 오름도 오르고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요. 네, 그래요. 아까 아버님, 민수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산을 오르면 세상 사람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오름과 산의 푸르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먹고 오름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름과 산을 오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저희에게도 좀 다 함께 선물도 되고 디톡스가 되었던 네.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비록 10kg 감량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네. 그래도 5kg 빠진 게 또 어디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떠나서 민수 씨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도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우리 민수 씨뿐만 아니라 제작진들도 정말 맞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많은 어린이들이 또 가족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소개한 것도 있지만 주말 내내 또 이렇게 이번엔 연휴가 또 이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체험거리, 이벤트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주 현장 곳곳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이번 연휴 동안은 날씨를 또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좀 비가 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만큼은 화창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즐거웠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